당신에게 스텝업은 무엇입니까? 이번 작품을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은 슬로우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패스트푸드가 되게 우리한테 되게 많이 익숙하잖아요. 좀 햄버거라든가 샌드위치는 그래도 샌드위치 좀 그래도 괜찮죠. 근데 그냥 뭔가 패스트푸드보다 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그리고 그 과정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관람 포인트는 다섯 글자로 편하게 보기. 네, 편하게 보기. 우리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면은 퍼포머하고 관객 사이에 좀 텐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무너지고 관객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이제 퍼포머들도 그 무대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들이 되게 편하고 아무렇지 않은 행동들 이렇게 서로 그래서 그 텐션감을 많이 무너뜨리고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표현을 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스텝업은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번에 스텝업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재밌었던 부분도 있지만 저 되게 좋았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도움 받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놓치고 제가 체크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 피드백들을 통해서 좀 받을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작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